네이버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리된 네이버제트가 제페토라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리치캠프 출판사에서 새로 출간된 투자의 신세계 책입니다. 저자는 김영익, 김한진, 홍춘록, 염승환입니다. 염승환 이사님의 신간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투자 유망주 네이버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메타버스 테마 열풍이 불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우주 혹은 세계라는 의미의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탄생한 용어이다. 즉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평가했는데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이후 메타버스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은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한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해낼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안에 담길 내용물인 콘텐츠, 메타버스 안에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 플랫폼,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줄 하드웨어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페토를 예로 들어보겠다. 제페토라는 가상세계를 구현한 것은 네이버제트의 소프트웨어이다. 특히 셀카를 활용하여 자신과 거의 흡사한 외모의 3D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다. 제페토 안에 담겨있는 콘텐츠도 매우 훌륭하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다.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K-POP 아티스트들의 인기는 현실 세계에서든 메타버스든 상관없이 독보적이다. 메타버스의 주요 소비층은 10에서 30대인데 이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매우 익숙한 세대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그들은 매일 사용하고 있고 이들의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플랫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고도화될수록 플랫폼이 만들어낼 가상세계 역시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다. 투자 유망주 네이버.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국내 최대 플랫폼 회사이다. 지식인 서비스로 검색 1위를 차지하면서 인터넷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주가 되었고 지금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한 이후 네이버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 웹툰, 클라우드, 라인, 엔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리된 네이버제트가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론칭했고 현재는 글로벌 2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메타버스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제페토는 2000년대 초 국내 시장을 장악했던 싸이월드처럼 10대들의 놀이터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이다. 10대가 열광하면 나중에 돈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만큼 10대들이 열광하는 제페토의 미래가 기대된다. 금융권에서도 제페토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이미지가 매우 보수적이라서 MZ세대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잠재 고객층인 MZ세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금융사들이 제페토를 찾고 있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은 2021년 6월 7일 제페토에서 자사의 경영진 회의를 개최했다. 제페토 안에는 자체 스튜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빌드 플랫폼이 있는데 DGB 금융은 이를 활용해 맵을 제작했고 경영진들은 캐릭터를 생성해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설을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권, 정치권 등 메타버스는 MZ세대와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그런 면에서 최적의 플랫폼이다. 아직 먼 미래로 생각했던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었다. 네이버는 경험이 많은 플랫폼 강자이다. 이미 성공한 서비스인 제페토를 기반으로 네이버는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느낀 점은 네이버의 미래가 제페토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렇기에 앞으로 네이버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투자의 신세계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